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레인지라고 하는 범위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타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 레인지는요, 앞에서 배웠던 어레이라든가 어떤 반복문 포어랑도 아주 궁짝이 잘 맞는 그런 새로운 타입입니다. 이미 사실은 몇년 전부터도 많은 다른 대안 언어들에서 루비라든가 스위프트라든가 이런 언어에서는 다 이런 범위 타입들이 제공돼서 아주 편리성이 있었는데요. 자바는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코틀린은 이제 1.1밖에 안 되지만 버전이 레인지라고 하는 어떤 범위 타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우 편리하고요. 이런 반복문과 아주 쓰임새가 많이 있습니다. 정수형과 롱형과 인트형이죠. 그 다음에 문자형 레인지가 존재하고요. 또 플로팅 포인트가 존재는 하는데 이번엔 다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처음과 끝을 알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어떤 함수들이 적용되고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또 실습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신규 프로젝트를 저희가 레인지 프로젝트라고 한번 코틀린 프로젝트 기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레인지 프로젝트라고 만들겠습니다. 자, 레인지 프로젝트를 신규를 생성했고요. 자, 메인 패키지를 만드시고, 거기다가, 레인지 메인, 그 정도로 일단 간단하게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코틀린 파일을, 네, 레인지 메인.kt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레인지는 저희가 어떤 수의 나열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수의 나열만 가지고 레인지라고 볼 수는 없고요. 사실은 뭔가 나열하는 것은 저희가 아직 배우진 않았습니다만, 뭔가, 뭐 수를 전개한다. 1부터 10까지 자연수를 나열한다. 또그 수들을 하나씩 탐색하면서 1을 갖다 쓰고 2를 갖다 쓰고 뭔가 순차적으로 뭔가 처음부터 끝까지 탐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뭔가 이터레이션이란 말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터레이션 혹은 전개한다, 뭐 프로그레션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일단 레인지는 그런 것들을 포함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메인 함수를 만들고요. 자연수 한번 우리가 전개를 해볼까요? 자, 그래서 내추럴 넘버라고 한번 만들어 보죠. 내추럴 넘버스라고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자연수는 저희가 어떻게 정의를 할수 있습니까? 자연수는 1보다 큰 양의 정수죠. 1 이상일, 그죠? 0보다 큰1 이상의. 그래서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를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1부터 100까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묶으려면요. 우리가 아직 배운 거에서는, 배열밖에 없는데요. 요 레인지라고 하는, 새로운 거를 사용해서 오늘은 표현해 보려고 하는 거죠. 레인지랑 어레이는 사실 거의 비슷하기도 합니다. 쓰임새가요. 자, 내추럴 넘버스 1부터 100까지인데, 레인지는 요렇게 점점이라는 기호로 많이 언어에서 쓰입니다. 뭐 점점점이라고 쓰이는 언어들도 있는데 일단 코틀린은 점점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다시라는 기호를 두 개를 이렇게 어떤 수치형의 시작과 끝을 경계로 보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레인지라고 합니다. 레인지. 이건 무슨 뜻이냐면 1부터 1 이상 100 이하의 정수, 자연수를 의미합니다. 즉 1부터 100까지 어떤 자연수죠. 1, 2, 3 하면서 이렇게 쭉쭉쭉 나가다가 배열로 보자면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전부 100개의 이런 숫자가 쭉 어떤 순서 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배열로 보자면 0번째, 첫 번째 위치에 1이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 위치에 100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부 100개의 숫자가 쭉 나열된 게 바로 레인지입니다. 이렇게 점점으로 해서 정상적인 문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장 하한이라든가 가장 위에 있는 어떤 상하 경계값이 흔히 포함을 어떤 우리가 합니다. 예, 이렇게 레인지라는 게 있는 겁니다. 레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단 만든 게 레인지다. 레인지는 일단 제가 쉽게 정의를 하자면요. 여러분들이 뭔가 코틀린 문서를 뭐 보시면서 좀더 사전적으로도 이해를 하시겠습니다만 비교가 가능해야 됩니다. 비교가 가능한 어떤 요소. 흔히 숫자겠죠? 문자라든가. 그런 것들이 나열된 어떤 유한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closed range다. 뭐 이런 말 많이 쓰는데. 그래서 어떤 경계를 앞뒤로 두고, 상하로 두고,
연속적으로 수가 흔히 나열되어 있는 게 레인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봤는데 좀더몇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R이라는 레인지가 있는데요. 위에 보이는 1부터 100까지의 정수랑 비슷하게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1점점 하고 하면 되는데, 99라고 하면은 하나가 작은 범위로 주는 거죠. 상한이 100에서 99를 줄었는데요. 사실 99에다가 1을 더하면 100이 되죠. 이것도 같은 표현입니다. 여기는 99 플러스 1이 먼저 계산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과 합쳐져서 레인지 범위가 결정된 거죠. 1부터 100까지랑 같은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사실 이거는 알고 보면 이렇게 99랑 1이 먼저 사칙 연산, 플러스 연산을 수행해서 100이 되는 가로가 씌어져 있는 것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하나를 좀더 한번 보죠. R2 해가지고 보는데, 자, 여러분들 배열하실 때 보면요, 배열. 아, 이건 그냥 발로 하죠. 어레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레이를 정수 타입으로 놓거나 뭐 이렇게 어떤 숏이라든가 어떤 시스 타입을 돌때 어떤 배열 빌더 클래스가 존재했죠. 그래서 인트 어레이 뭐 이런 게 존재했습니다. 뭐 차르 어레이, 그죠? 자, 이런 범위에도 이런 어떤 빌더 클래스가 몇 가지 제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빌더 클래스를 아직은 잘 모르지만은 일단 조금씩 조금씩 노출되면 써보면서 이렇게 조금씩 나중에 확실해지는 것이죠. 자, 우리가 정수니까요. 인트라고 시작하면 이렇게 보시면 인트 어레이가 빌더 클래스로 배열 빌더 클래스 있었듯이 범위, 레인지죠. 레인지 정수형 계열의 요 빌더 클래스도 있네요. 자, 코틀린.레인지즈 패키지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트 레인지라고 하는 범위 빌더 클래스입니다. 이건 범위 형태를 만드는 범위 빌더 클래스예요. 우리가 배열 빌더 클래스들은 여태까지 써왔는데 이번에 인트 레인지라고 해서 이렇게 뭔가 이제 타입이랑 레인지가 붙여서 범위 빌더 클래스가 등장했습니다. 자, 위랑 똑같은 1부터 100까지 정수는요, 이렇게 start 정수 1 놓고요, end inclusive라고 나와 있는데 뭔가 포함된다는 끝 경계란 뜻이죠. 그래서 100이라고 치면은 이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natural numbers 요 변수나 요 r이나 요 r2나 다 1부터 100까지의 범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같습니다. 이게 다. 다 같은 범위입니다. 이게 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정수고요. 뭔가 우리가 4바이트 인트 말고 뭔가 8바이트 롱으로 하게 되면 롱 레인지가 있겠죠? 롱 레인지는 보다 큰 어떤 수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더큰 범위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트랑 롱만 일단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숏이나 바이트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차리형, 요세 가지가 일단 많이 범위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범위랑 한번 배열의 관계를 잠깐 또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열 ARR1이 있다고 보고요. 우리가 이렇게 정수 계열의 배열로 보고 위에서 만들었던 이 R이라는 우리 범위죠. 이 범위를 배열로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 직접은 바로 되진 않고요. 우리가 배우진 않았습니다만 컬렉션에 리스트라는 게 있는데요. 곧 배웁니다. 그 리스트로 잠깐 바꾸는 투리스트를 통해서 그 다음에 여기서 투 인트 어레이를 하면요. 이것이 바로 이렇게 보시면 인트 어레이 타입으로 이렇게 리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트 어레이 배열 빌더 타입으로 요 범위 R이 바뀐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뭔가 상호 변환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아직 어렵습니다만 뭔가 타입 파라미터, 제네릭, 여러분 말 어렵죠. 그거는 우리가 추후에 많이 배울 건데요. 일단은 한번 적어놓은 보겠습니다. 자, 타입 어레이 T인데 인트라는 형태의 요소만 갖는 배열이란 뜻이죠. 타입 파라미터, 제네릭이라고 하죠. 그래서 ARR2라는 저 변수에는요, 우리가 R이라고 하는 범위에서 일단은 리스트를 바꿔놓고 to int array로 하면 안 됩니다. 자, to int array로 하면요, 타입이 맞지 않아요, 타입이. 왜냐면 array T 타입으로 해야 되는데 int array를 했기 때문에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은 어렵습니다만 나중에 나옵니다만 to typed array로 하시면 됩니다. to typed array는 array T 타입으로 반환을 하기 때문에 요 array int에 맞춰서 갑니다. 이건 좀 어렵죠. 이건 아직 안 쓰셔도 되고요. 일단 요거 쓰시면서 조금씩 이렇게 확장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열을 어떤 이렇게 범위랑 지금 같이 생각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좀더 우리가 레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R3인데요. R3는 이번엔 100부터
200까지 포함해서 레인지가 포함되어 있죠. 근데 가장 끝에 경계 200을 포함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죠. 100부터 200으로 하면 몇 개입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예, 100개가 아니라 101개죠. 예, 그렇죠. 여러분들 101부터 200도 아니고요. 100부터 199까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를 빼야 되겠죠, 우리가. 그래서 이번엔 알포로 한번 잡아보죠. 알포는 100부터 어디까지요? 200인데 200을 뺐으면 좋겠어요, 200을. 그죠? 그래서 200을 사실 빼는 거는 마이너스 1 하면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은 200은 미포함이죠. 그죠? 근데 다른 표현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알포를 보시면 100은 포함이 되는데요. 이렇게 200까지 가면 200이 포함되기 때문에 요 점점을 빼버리고 여기다가 네, until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until. 사실 함수입니다. 어떤 중위식 infix notation 함수인데 우리가 나중에 그거는 연산자랑 infix를 배우고 나서 봅니다. 자, 그래서 until이라는 요 함수를 사용하면 마치 키워드처럼 보이는데 100부터 200까지 range를 만들어내는데 요 200을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예, inclusive가 아니라 exclusive인데. 그래서 빼버리는 거죠. 그래서 200이 미포함되는 거라서 요거 200-1과 똑같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until이 있었는데요. 사실 요 점점은 여러분들 이렇게 띄워도 되는데 점점은 사실 range2라는 하나의 얘도 함수입니다. 함수. 어떤 range 클래스랑 같이 연관이 있는 함수예요. 요 until도 이렇게 함수고요. 자, 포트리는 대부분의 어떤 연산이나 심볼들이 다 함수로 거의 매핑이 됩니다. 다 그래요, 거의 다. 그래서 range to until이라는 함수가 이렇게 range에 쓰이고 있는 겁니다. 점점이 사실 이런 함수고 until이 끝 경계를 포함하지 않는 범위를 만들어내는 거죠. 둘다 range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자, 이번엔 저희가 한번 어떻게 해볼까요? 예, 이번엔 거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꾸로. 거꾸로는 영어로 리버스드 뭐 이러는데 사실 리버스드가 range 있습니다. 근데 리버스 이번에 쓰지 않고요. 우리가 거꾸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R5라고 하는 레인지를 만들 건데 거꾸로 하는 겁니다. 자, 200에서 다운 투 해가지고 100으로 하게 되면 200, 200, 199, 198 해서 하나씩 줄는 거죠. 하나씩 줄면서 100까지 내려갑니다. 100이 될 때까지. 100의 경계를 포함해요. 100 포함합니다. 200과 100을 포함하는 뭔가 다운 투죠. 내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뭔가 하나씩 빼는 거죠. 하나씩 빼기 1 하면서 그죠. 그래서 이 하나씩 빼는 것을 스텝이라 하는데 우리가 하나씩 빼던 하나씩 더하던입니다. 사실 여기서 보시면 이게 1부터 100까지 1씩 스텝이 플러스 1씩 가면서 증가돼 가는 거죠. 이거는 다운투는 기본적으로 스텝이 마이너스 1이라서 마이너스 1씩 빼나가는 겁니다. 여기에 포함될 때까지 도달할 때까지. 네, 그래서 뭔가 마이너스 1씩 빼면서 유한한 구간을 전개해 나가는 게 다운투고요. 플러스 1씩 유한한 구간을 늘려가는 게 레인지 2죠. 사실 다운투는요 레인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인트 프로그레션인데 사실 레인지라 부르지 않고 이거는 프로그레션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나중에 저희가 자세히 좀더 살펴볼 때가 있을 텐데요. 일단 지금은 레인지가 요 프로그레션을 포함한다 이렇게만 기억만 하십시오. 그래서 일단 이렇게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것들을 한번 같이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자 한번 우리가 찍어보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Natural Numbers가 아니라 R5로 한번 찍어봅시다. Join to String 써가지고 우리가 뭔가 다수의 데이터를 항상 이렇게 묶어서 뭔가 찍어내고 있죠. 자, Join to String에다가 이렇게 검마를 써가지고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큰따옴표 안에서는 큰따옴표를 못 쓰죠. 그래서 이렇게 역슬래시 큰따옴표로 Escape 문자를 써야지 뭔가 이렇게 쓸수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실행해 보죠. 자, 뭔가 빌드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200부터 정말로 100까지 다운 투 해가지고 1씩 빼면서 쭉 나오고 있네요. 그죠, 여러분들? 네, 이렇게 뭔가 나오고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이렇게 200부터 100까지 1씩 줄면서 나오죠. 네. 너무 많이 나오니까 좀 줄여볼까요, 우리가? 자, 요 R5를 하나 복사하고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이번엔 마이너스 1이 아니고요. 스텝을 우리가 마이너스 한
20 정도로 잡아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한 다음에 우리가 그거에 대한 뭔가 스텝을, 정말 스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시는 게좀더 깔끔하고요. 그 다음에 S 누르면요. 바로 스텝이 나오죠. 그냥 스텝이라는 스텝 값을 뽑아 볼 수도 있고요. 현재 스텝이 뭔지. 스텝을 함수로 쓰게 되면 스텝을 정의할 수 있는 거죠. 일종의 얘는 값을 설정하는 세터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얘는 값을 한번 참조해보는 게터인데, 아무튼 값이 얼마인지, 현재 스텝이 뭔지, 현재 스텝을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자, 스텝 바꿔봅시다. 얼마죠? 네, 20. 그죠? 다운투니까 마이너스가 자동으로 붙을 겁니다. 그래서 20씩 다운투 해줘. 그 얘기죠. 자, 이렇게 전부 이렇게 많이 찍혔는데요. 어떻게 바뀔지 한번 우리가 해보시죠. 자, 200부터 100까지 양쪽 경계가 포함돼서 딱 떨어진 건 좋은데요. 20씩 잘라갑니다. 이렇게, 그죠? 20씩 다운투 된 거죠. 20 빼면서 이렇게 스텝이 감소되죠? 마이너스가 여기는 없습니다만, 다운투기 때문에 마이너스 붙어서 하나씩 줄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R5가 잘 나온 걸알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이렇게 뭔가 양쪽 경계를 지금까지 어떤 레인지에 봐왔는데, 한번 우리가 요거 R3죠? 100부터 200까지의 정수, 요걸 가지고 한번 어떤 레인지의 어떤 끝요소라든가 이런 거 한번 좀 알아볼까요? 끝요소는 레스트라고 하면 됩니다. 베어레스트 봤었는데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마찬가지입니다. R4로 해도 뭐 똑같겠죠? 네, R4로 해도 레스트가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 R5로 하셔도 뭔가가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열심히 해보면요. 자, 이렇게 끝요소가 200, 199, 100 나왔죠.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 R3는 100부터 200인데 포함이니까 200 나왔고요. R4는 until이니까 200-1 한 거죠? 상한을. 그래서 200에 포함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미포함. 정말로 199로 나오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until로 한 거는 맨 끝에를 range2 요 점점한 범위에 1뺀가랑 같은 효과가 나서 포함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미만입니다. 미만. 그죠, 여러분들? 이상, 이하, 초과, 미만 아시죠? 그래서 요 미만의 개념이 until입니다. 자, R5 레스트는요, 우리가 스텝 220씩 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몇번 뛰어나왔지만은, 레스트는 100인 거는 포함 관계 있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레스트의 반대로, 포스트도 있겠죠? 네, 포스트 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100, 100, 200, 이렇게 뭔가, 나오겠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는 한번 레인지를 한번 여러 가지로 알아본 거고요, 여러분들. 이제 한번 약간 응용을 조금씩 시작해보겠습니다. 특정한 정수 범위 내에서요, 여러분들. 뭔가 짝수 구하는 거 너무 쉽죠. 한번 다양하게 우리가 먼저 나눈 나머지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우리가 짝수를 알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2로 나눈 나머지가 1이면 홀수죠. 그죠? 짝수 이븐 넘버, 홀수 아드 넘버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범위 내에서 짝수 구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범위 내에서 짝수 구하기 한번 해보죠. 자, 우리가 짝수 구하기부터 한번 몇 가지 응용을, 한 세네 가지 응용을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짝수 구하는 걸 한번 해볼 건데요. 일단 우리가 포문을 써가지고 해볼게요. 자, 포문을 써가지고 짝수를 구해보겠습니다. 일단 숫자를 넘버로 받기로 하고요. 자, 여기다 배열도 할수 있는데, 레인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1부터 한 20까지 정수, 20개죠. 1 포함, 20 포함. 자, in이라는 건요, 어떤 컨테인, 포함 관계인데요. 1씩, 1개씩 숫자를 여기로 가져온다, 넘버에 가져온다 보시면 돼요. 즉, 첫 번째 순서 번호 0번째 위치 배열을 보자면 1이 여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2가 들어가고, 맨 끝에 20까지 들어가죠. 스텝 1이 여기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1부터 20까지 20번의 반복을 할수 있는 겁니다. 레인지를 총 범위로 봐서 하나씩 가져오는 거예요, 사실. 사실 이게 이터레이션인데, 이터레이터인데요. 일단 요 컨테인이라고 보이는 인이라고 하는 연산자가 쓰이겠죠. 그래서 1이 하나씩 가져오고 2가 되고 3 되고 20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넘버가 1부터 오는 걸 알았으니까요. 바로 우리가 해볼 수 있죠. 이 품을 통해서 저 넘버가 2로 나눈 나머지죠, 퍼센트. 예, 모드, 램,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게 뭐면 짝수예요? 네, 0이면은 짝수입니다.
짝수는 저희가 찍어보죠. 자, 짝수면은 넘버를 넘버라고 해서 찍겠습니다. 근데 이븐 넘버죠? 그래서 우리가 이븐 넘버 이렇게 한번 찍어보죠. 자, 1부터 20까지 짝수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 네, 이렇게 나오죠. 2, 4, 6, 8, 10 하면서 20까지 나오죠. 네, 짝수가 정말로 잘 나오고 있네요. 이렇게. 자, 레인지가 이렇게 범위에 쓰이고 반복문에 루프에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자, 너무 쉽죠? 근데 이건 여러분들과 정수 레인지죠? 인트 레인지인데, 롱 레인지도 한번 우리가 적용해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